창세기 44장. 요셉이 그 청지기에게 명하여 가로되, 양식을 각인의 자루에 실을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인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또 내 잔고 은잔을 그 소년의 자루 아구에 넣고 그 양식과 돈도 함께 넣어라 하매,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계동시의 사람들과 그 나귀를 보내니라. 그들이 성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 미칠 때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악으로 선을 갚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데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청지기가 그들에게 따라 미처 그대로 말하니,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우리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이런 일은 종들이 결단코 아니하나이다.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 주인의 집에서 온 금을 도적질하리이까? 종들 중 네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우리 주의 종이 되리이다. 그가 가로되, 그러면 너희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네게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우리 종이 될 것이요, 너희에게는 책망이 없으리라.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갔기 뿐이,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수탐함에 자니,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오니라. 유다와 그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오히려 그곳에 있는지라. 그 앞당에 엎드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잘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유다가 가로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어떻게 우리의 정직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적발하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다. 내 주의 종이 되겠나이다. 요셉이 가로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나의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가로되, 내 주여 청컨대 종으로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고하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옵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이전에 내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아비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하시기에, 우리가 내 주께 고하되, 우리에게 아비가 있으니 노인이여 또 그 노년에 얻은 아들 소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 어미에 끼친 것은 그뿐이므로 그 아비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섣도 종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내게로 데리고 내려와서 나로 그를 목도하게 하라 하시기로, 우리가 내 주께 말씀하기를, 그 아이는 아비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아비가 죽겠나이다. 주께서 또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 말째아우가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기로, 우리가 주의 종 우리 아비에게로 도로 올라가서 내 주의 말씀을 그에게 고하였나이다. 그 후에 우리 아비가 다시 가서 곡물을 조금 사오라 하시기로,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 말째아우가 함께하면 내려가려니와 말째 아우가 우리와 함께함이 아니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음이니이다. 주의 종 우리 아비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간 고로 내가 말하기를 정녕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너희가 이도 내게서 취하여 가려한즉, 만일 재해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머리로 슬피 음부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아비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결탁되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비에게 돌아갈 때 아이가 우리와 함께하지 아니하면 아비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비의 흰머리로 슬피 음부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비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히 아버지께 죄를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청컨대 주의 종으로 아이를 대신하여 있어서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아이는 형제와 함께 도로 올려보내소서. 내가 어찌 아이와 함께하지 아니하고 내 아비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이까. 두렵건대 재해가 내 아비에게 미침을 부리이다.